안녕하세요. 에렌 세댁입니다. 저번 주 트레이더조 다녀왔잖아요. 오늘 리뷰 한번 해볼게요. 처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어니언 칩이에요. 이건 제 입맛에 조금 별로였어요. 보니까 생양파를 튀겨서 바로 만든 뭐 그런 과자 같은데 향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과자가 바삭하지도 않고 가격 대비 양도 적고 저는 제 입맛에는 좀 별로였던 과자였어요. 그 다음은 요 미니 바게트인데요. 요 미니 바게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열어보니까 저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바게트가 6개 들어있고요. 설명서를 보니까 400도에 한 5-6분 구우면 된다고 해서 5분에 저는 그렇게 구웠어요. 요 바게트 너무 편리하고 맛있어요. 먹고 싶을 때 에어프라이기에 10분만 돌리면 바로 맛있는 바게트 완성! 파스타나 수프 이런 데 곁들이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그냥 저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. 요 바게트 정말 강력 추천해요. 이런 거 빵 좋아하시는 분은 꼭 구매해서 드셔보세요. 추천해요. 그 다음은 트러플 케첩인데요. 병이 너무 럭셔리하고 예쁘잖아요. 병만큼 정말 맛도 있더라고요. 인스타에 광고할 때 보니까 뭐 감자칩이나 저렇게 감자튀김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게 보여서 저도 집에 그때 같이 구매했던 저 감자칩에다 같이 먹었는데 요거 맛있어요. 향이 정말 트러플 향도 진하고 케찹 맛도 되게 진해서 감자튀김이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케찹 한번 구매해서 꼭 드셔보세요. 요것도 정말 추천해요. 그 다음은 요 옐로 커리인데요. 항상 베지테블 커리만 사 먹다가 요번에 가니까 요거 새로 나와서 구매해서 한번 먹어봤어요. 요 난도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사는 난인데 요것도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. 요것도 다 익힌 거라서 그냥 프라이팬에 살짝 데우기만 하면 돼요. 커리가 다 돼서 접시에 담으니까 솔직히 비주얼은 좀 비호감이네요. 근데 먹어보니까 매콤하면서 커리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. 밥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몸도 편하고 맛도 있고 추천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엔초비 파스타 한번 해봤어요. 저도 엔초비는 처음 먹어봤는데 감칠맛이랑 이거 맛있더라고요. 다음에 가면 여러 개 사다가 쟁일 예정입니다. 엔초비를 열면 저렇게 생겼어요. 이것도 좀 비호감이긴 한데 일단 제가 살짝 맛을 보니까 감칠맛이 정말 짱이었어요. 이렇게 엔초비를 이렇게 찢어주지 않으셔도 돼요. 뭐 만테칼렌가 그게 되면서 이 엔초비가 형태가 아예 없어져요. 그러니까 저렇게 굳이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. 파스타면은 저번에 레드 렌틸면 구매해가지고 요거 한번 해봤는데 글루텐 프리면이라고 해서 그런지 저는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. 면도 좀 뚝뚝 끊기고 이렇게 씹히는 식감도 좀 별로였어요. 이 엔초비 파스타는 만들기가 너무 간단해요. 팬에 기름 두르시고요. 베트남 고추 또는 페페론치노 마늘 같이 넣으신 다음에 엔초비 넣으시고 좀 볶으시다가 좀 전에 삶아두었던 그 파스타 면을 같이 넣고 면수랑 같이 이렇게 좀 졸여주시면 완성이에요. 저는 중간에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그 치즈도 조금 넣었는데요. 굳이 그 치즈 안 넣어도 감칠맛이 이 엔초비에서 나와서 굳이 다른 간을 하지 않으셔도 맛있더라고요. 파르마지아노 치즈를 갈아 넣으니까 파스타가 너무 이렇게 꾸덕해져가지고 저는 면수도 없어서 치킨 스탁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조금 맞춰줬어요. 가끔 파스타 이런 거 하실 때 면수가 없거나 뭔가 이렇게 너무 꾸덕해졌을 때는 치킨 스탁 조금 넣으셔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게 맛있어요. 왜 사람들이 엔초비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. 이제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만들기도 너무너무 간편하고 이 엔초비 파스타는 한국 사람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감칠맛이랑 저는 트레이더조 가면은 엔초비 가서 많이 사올 것 같아요.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